네,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. 김효근입니다. 오늘 이렇게 연말에 정말 바쁘고 일정들도 많으실 텐데 이곳에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연주를 그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특히 우리 임승환 대표님 그 엘컬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가곡들을 찾아서 모아서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펼쳐주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멋진 공간을 만드시고 세 번째 이 음악회 시리즈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번 우리 임 대표님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대학생 때부터 그저 뭐 꿈이라면 꿈이고 소망이 하나 있었던 거는 제가 집에서 혼자 작곡을 해가지고 와서 그 제 친한 친구들 그 대학교 강의실에다 모아놓고 야 좀 들어봐 들어봐 어제 곡 하나 나왔거든 그럼 이렇게 들려주면은 뭐 좋다 뭐 지루하다 싱겁다 오 괜찮다 오 그거 결혼식에 써도 되겠다 프로포즈 할 때 써도 되겠다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 삶을 살면서 제가 느꼈던 그 여러 감정들과 얘기들을 곡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지인들과 나누고 싶었던 그런 세월이 이제 한 40여 년 됐습니다.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제가 그 작곡 작사해서 그 나누려고 했던 곡들의 주파수가 다 있는데 그 주파수가 아마 여러분들 주파수하고 제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그 이 귀한 무대에 앞으로 저 또 많은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고맙습니다.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 보이실 테니까 흔들어 가시죠. 네. 첫 가사는 조그만 산길입니다. 아, 임 대표님. 네. 제가 작곡가니까 네. 제가 반주를 직접 하면서